이렇게 북한의 도발 소식이 들릴 때마다 사실 우리는 중국과 한 발짝씩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실제로 그거를 체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명동거리라고 합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아주 싹 빠진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카메라에 그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3355 중국인 관광객들이 캠퍼스 곳곳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돈을 벌어준다는 리파라는 중국말과 학교 이름이 비슷해 중국인 인기 관광지인데요. 좋은 기운도 없고 활기찬 대학가도 구경하는 겁니다. I'm from China. It's my second time to visit here. I think the people here is friendly and the food is delicious and the building is pretty. 개인 여행으로 온 몇몇 중국인만 보일 뿐 최근 썰물처럼 단체 관광객이 빠진 대학 앞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여기가 학교 앞인지 관광지인지 모를 정도였던 곳이 눈에 띄게 달라진 겁니다. 진짜 줄긴 줄었더라고요. 원래는 사진 찍으시는 분도 너무 많아서 걸어다닐 때 좀 불편하고 이랬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조금씩 줄긴 줄었구나 느꼈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조금 적게 다니다 보니까. 서울 관광 1번지인 명동의 상황은 어떨까요? 발디딜 틈 없이 거리를 가득 채우던 중국인 대신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Do you have any special reason to come here? Yes, it's so beautiful. And we can have many things, cosmetics, clothes, and all people are laughing with us. It's very good. Yeah, the food is really good also. Yeah. And I love this place and people are so nice. 活気があって、街の中もおしゃれですごい楽しいところだなと思っています。 실제로 아시아 관광객 사이에서 중국인을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Where are you from? Taiwan. Where are you from? Hong Kong. Japan. I'm from the Philippines. Malaysia. Japan. 올해 초부터 본격 시작된 중국인 관광객 감소가 장기화된 이후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특히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곳은 중국 단체 관광에 집중했던 업계. 매일 예약으로 꽉 찼던 관광버스도 장기 침체엔 속수무책입니다. 아 죽겠다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런 상황이 없었어요. 대외환이니 뭐니 다 겪었는데 지금 이 중국 분들 안 들어오니까 제일 타격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난 7월 한 달간 중국인 관광객 수는 28만여 명.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70% 가까이 줄었습니다. 관전 업무 보시면서 중국 강의도 줄었다는 거 어떻게 좀 느끼시는 거예요? 귀하다가 없으니까 적게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지금 이 시간대면 막 꽉 차 막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중국 분들이 많이 탈퇴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나 외국 분들 나머지 한 20% 정도 차지했는데 사드 영향 이후라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국 분들이 거의 30%, 그다음에 나머지 뭐 대만이나 뭐 외국 분들이 거의 30%, 나머지 이제 한국 분들. 중국인의 압도적인 수에 밀려났던 국내 관광객마저 발길을 끊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몇 년 전부터 명동이 명나라 동네라는 막 이상한 말이 돌면서 중국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국인들이 명동으로 몰려들지 않아요. 그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중국 손님이 같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예. 메르스 때 확 줄었었고요. 사드 때문에 완전히 줄어버렸죠. 예. 그 여파는 임대료가 치솟던 명동 한복판에서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거 뭐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음식점 했는데 중국 사람들 하도 음식이 잘 안 돼요. 힘들고. 그래가지고 안 돼도 음식이 힘드니까 가마카를 해보려고. 매일 중국어 호객 소리가 들리던 일명 화장품 거리. 하루 2천만 원 이상 매출을 올렸다던 매장이 줄줄이 철수하는가 하면 명동 중심 거리에서 조금 떨어진 상점들은
상황이 좀 더 심각했는데요. 지금 물갈이 너희가 꽤나 많네요. 당연히 많죠. 장사 안 되는데 경비도 안 나오고 문 이렇게 다 가벼운 열고 있지만은 이거 다 열면 뭐 샀다 올라가는 순간부터 적자예요 다. 예, 그치. 돈 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집에서 돈 갖다 끊어받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거리가 중국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국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국 관광객 매출이 아예 다 없어졌다고 봐야죠. 중국인 관광객이 없는 명동의 현 주소입니다. 아예 뭐 관광객 자체가 안 들어오는데 무슨 장사를 하겠어요. 거의 뭐 한 반 정도는 내놨다고 보면 되겠죠. 전체? 완전히 망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유, 지금 화면만 보니까 네. 그 뭐죠? 그 명동에 지금 중국인 빠져나간 이제 썰렁한 분위기와 자막에 있는 미사일 얘기가 겹치니까 네. 아주 살기가 좀 두려웠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정말 팍팍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입니다. 최영희 평론가 또 전전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네. 지금 중국 사람 빠지니까 지금 저 문제가 네. 오늘 아침에 이 북한 미사일 도발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져요. 아, 예, 예. 사실 북한은 네. 계속 이 군사적 도발을 하고 있고. 네, 네. 지금 사실 중국은 북한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고 예,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기대한다 압박하고 있고 물론 한번 돌아선 듯했지만 그래도 또 아직은 관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게 물음표만 송송 떠오르고 원래 오늘 제가 아침에 이 자리로 나올 때는 NSC가 주재된다 네. 7시에 대통령이 참석한다 이런 속보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또 이제 이 저 안보실장 주제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좀 고민이 되는 아침이에요. 네. 명동은 제가 거의 매일 지나다닙니다. 체감으로 느껴져요. 중국 관광객이 막 미어 넘치던 때가 지난해까지예요. 그렇죠. 지난해 네. 여름까지. 올해는 엊그제도 제가 지나갔는데 한산해요. 그리고 내국인들이 더 많이 눈에 띄어요. 네. 그래서 통계를 찾아보니까 지난해 7월이 중국인 관광객이 피크였습니다. 지난해 7월. 예. 요코라고 네. 부르죠. 네. 그때 이제 사드 문제가 시끄러워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91만 명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올해 7월, 7월이 지나갔으니까 보니까 3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이하로 줄면서 거의 70%가 빠졌다. 그렇다면 이 상권은 정말 뭐 울상일 수밖에 없죠. 전 변호사께서 명동 가보셨습니까? 아예 명동 가봤는데 확실히 중국어로 된 간판이라든지 중국 사람들이 줄기는 했어요. 예. 대신에 무슨 아랍이나 동남권의 관광객들이 늘기는 했는데 네. 이 빠져나간 중국인 관광객 숫자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런 관광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해놓으면 또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반일 감정이 있지만은 일본이 여행하기 깨끗하고 또 음식이 맛있고 여행하기 좋으니까 자주들 찾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여행에 불만을 갖는 부분이 바가지 요금이라든지 면세점 쇼핑 위주의 그런 질라진 관광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관광객으로서 매력적인 포인트를 개발할 수 있을까? 좀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해서 네.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야 된다고. 좀 전환을 해서 전략적으로. 네. 진짜 상인분들의 그 한숨이 좀 잦아들 수 있도록 네. 이제 썰물처럼 빠져나간 중국 관광객들이 다시 한번 밀물처럼 또 물려올. 더군다나 우리가 한중 수교 25중.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자.